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경영입니다. 네, 오늘은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진짜 오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포터즈 가입해주신 이제 원자력 조아님, 빛나는 호이님, 그 다음에 용맹님, 허진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은 유얼 마인드 경제 인사이트 확장을 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견인 서포터즈와 경제 인사이트 확장을 하시면 라이브 시청 다시 보기와 그 다음에 문견우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댓글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핑거스토리 오늘도 뭐 어느 정도 높은 레벨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뭐 최근에 핫하죠.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계속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요 회사가 지금 가치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뭐요 정도라서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뭐 160억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낮잖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스펙 상장 합병 이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만 보면은 좀 건실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BPS를 봤을 때는 크게 좋지 않다. 뭐 지적재산권이 있는 IP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라서 저는 뭐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뭐 주가 수익률 요거 보면 최대 주주의 스완이니 코코 외에 여러 명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 명이 나오는데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뭐 창립자들인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사의 매출은 당사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온라인 콘텐츠, 웹툰, 웹소설, 디지털 만화 등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뭐 콘텐츠 매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네이버 웹툰이나 뭐 다음 웹툰,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뭐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네이버 웹툰도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요런 쪽으로 간다라는 게 조금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매출액 보시면은 뭐 점차 올라오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정체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매출 실적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는 실질적인 비율이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웹툰, 웹소설, 디지털 만화 이렇게 되는데 웹툰보다는 아마 웹소설 쪽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언, 신양, 3표 이런 거 지적재산권 근황 보면은 뭐 소뚜껑 전설, 뭐, 정글, 철새의 왕,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보지를 못했어요. 뭐, 요런 쪽으로 웹소설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웹소설 쪽이 최근에 얘기 들었을 때는, 매니악해지긴 한것 같아요. 무협 쪽이나 요런 쪽에. 무협소설을 읽던 사람들이 이제 웹소설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한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계 기업에 특이한 게 나와요. 글로벌 택스프리. 그죠? 글로벌 택스프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상관이 없겠죠. 비상장이니까. 글로벌 택스트리, 그래서 넘어갔는데, 자, 택스프리 보시면 뭐, 이것도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3,000원대로 보시고, 시가총액이 아까 보셨던 핑거스토리랑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매출액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당기순이익은 짜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보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전부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린이들이 사기에는 별로 안 좋은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당사의 종속회사인 스완이니 코코는 설립 이래 뭐 이렇게 되어 있다. 10년 넘게 있었던 12년 정도 된그 화장품 회사인가 봐요. 그죠? 화장품. 요 화장품이고 저자국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주문 생략 방식인 OEM, ODM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화장품 이게 한류가 불었다가 최근에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기술자들도 이미 다 이직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잖아요.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이제 주가 오른 거는 실내 마스크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이제 제로에서 위드로 같이 가기로 했다. 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화장품 업계에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회사의 글로벌 택스프리 사업 내용. 요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뭐 이제, 그 면세 사업에 대해서 얘들이 대행으로 이제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다 요건데 뭐 따이공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넘어온다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겠죠. 요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중국 내에서 비자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고위 간부 딸이나 공산당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 자체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중국인이랑 무시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공산당이 그 시진핑이 일당 체제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백지주의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원래는 과거에 있었을 때 홍콩 시위가 있었을 때 요게 합정에서 뭐홍그 홍대역이 있잖아요. 합정역에서 열리면은 중국 애들이 가가지고
얘들을 뚜들 팼어요. 홍콩 시위를 갖다가. 근데 최근에는 요게 바뀌었죠. 이 백지 시위가 중국 내에 청년들을 위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얘가, 얘들은 과거에 있었던 애들이랑 다르게 공산당의 수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억압되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억압되는 걸. 중국의 30, 40대랑 다르게. 30, 40대는 이제 배고픈 걸 겪고 이제 성장을 보고 공산당에 대해서 추종을 했다면은 얘들은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이 어느 정도 무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안은 글쎄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권에도 이제 중국이 여행을 갖다 오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 오픈. 그래서 요 사업은 한동안 계속 나빠질 확률이 좀 높고요. 시진핑이 이제 정책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건데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요런 텍스 리펀드 사후면세점 관광돼 있는 거고 풀리면은 사후면세점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연결 기준 요런 거 보시면 뭐 매출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중국인을 대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이제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되고 중국인이 풀렸을 경우를 예상을 하고 주가를 예측하면 안 된다. 단 해외인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면 좀 요건 좋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봤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억? 뭐 4천억 이렇게 되는 건데 수수료가 100억이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죠? 상당히 많이 넘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비수 유지보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총 1000원 단위니까 100 1000 뭐 이렇게 해서 305억 정도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솔루션 사업 부분에는 네크로즈 및 핑거스토리 사업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핑거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네크로즈라는 뭐 어떤 또 그게 있나 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거 두 개가 매출액을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다. 텍스리퍼는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뭐 당분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제 비유동 자산에 보면은 위지트가 나와요. 특이하죠. 위지트. 위지트가 나옵니다. 위지트가 나와서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아, 그다음에 또 티사이언티픽이 나오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요 티사이언티픽이더라고요. 뭐 요거 관련해서 물리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뭐 리딩방이나 유튜브 보셨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또 관계 기업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죠. 그죠? 웹툰에서 요 이게 있다고 하면은 사후면세점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용품 차류 차 마시는 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티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갖다가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다. 냄새가 나죠. 제가 항상 하는 것들. 그래서 요게 야 낌새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또 관련돼 있는 애들을 봤더니 요 EN 코퍼레이션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주주로 있어요. 대주주로.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뭐 특수관계인 이런 쪽으로 있죠.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것도 상장회사 더라고요. 이안 코퍼레이션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주가가 5천원 미만인 회사. 이거 다이소죠. 다이소. 그런데 여기 갑자기 보시면 뻥뻥 튀어 있어요. 그죠?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뭐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나쁘지 않은 거니까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시가총액 보시면 요 정도 되겠고 그죠?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애들을 보니까 IG비전, 티사이언티픽, 파워넷, 위지트, 머큐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상당히 많죠. 이거 지금 동그라미 해드린 것 다섯 개 전부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이 엮여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또 핑거스토리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핑거스토리, 글로벌 텍스프리, 그 다음에 E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핑거, 글로벌 EN.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두 개는 스펙으로 합병을 했어요. 스펙으로 합병을 했고 요거의 과거 이름은 브레인지 콘텐츠라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했다. 자, 사업의 개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하고 국내 유일의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다. 이게 잘한 거겠죠. 수처리 플랫폼 지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웰크론 한텍이나 이런 쪽에서 수처리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관련 섹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별 보면은 여기도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요거 보면은 아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죠? 매출액 자체가 갑자기 빵 터진 이유가 역시 건설. 건설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토목을 갖다가 하는 이유, 건축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 있겠죠. 매출액 자체가 빵빵 튀니까.
자, 한성크리텍은 주사업인 수처리 분야, 뭐 EPC 이런 거 확장과 함께 수주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지난해 6월 반도체 제조의 필수제인 초순수 국산화를 뭐 하는 요런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요런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에서 지금 내용만 보고 그럼 매출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또 산업용 폐수처리 산업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당사의 주요 서비스 요렇게 되어 있고, 요 보시면은 콘텐츠 사업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별로겠죠. 사업이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 하면은 좋은데, 요거를 갖다 아예 그냥 없애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크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엔 코퍼레이션은 처음 시작이 터치스크린 모듈을 제조로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갔어요. 현재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을 갖다가 콘텐츠 제공을 갖다 주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환경 설비로 간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봤었죠. 비덴트, 그다음에 위지트 봤었잖아요, 그죠? 비덴트 위지트가 FTX 빗썸 인수 추진 소식에 20%대 강세를 보였다. 근데 요거 실제로는 안 됐었죠. 오늘 주가 올라가신 거 기억나시나요? 핑거스토리. 그다음에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리스트, 버킷스튜디오 요렇게 3종 다 올라갔어요. 빗썸 관련해 가지고.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면 찾아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 다시 꾸물꾸물하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그거 지금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돌리고 있다라고. 세력지도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 비덴트랑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쪽이죠. 이쪽에서 파생된 곳이 지금 위지트인 거고, 위지트와 연관되어 있는 아까 제가 상장에서 다섯 개 연결되었다고 얘기하는 내일쯤에 다시 시작을 할그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핑거스토리. 이 신규 상장주가 여기에 엮여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등잔 밑이 상당히 어두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정했던 겁니다. 어쨌든 요거 지금 차트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핑거스토리부터 보면은 뭐 장난 없죠. 장난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상장 가격이 지금 뭐 갭을 떠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 그죠? 어쨌든 스펙 합병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근 3일 동안 두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계속 다른 쪽에서 돌려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세력 자금이 분명히 들어갔겠죠. 어쨌든 그랬을 거고. 나머지들은 힘을 못 쓰고 있을 겁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면세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런 스완인코코 그 화장품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했지만, 역시나 여러 가지 세력주들처럼 이렇게 등락 자체가 어마어마한 주 종목, 이런 것들 사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한동안에 멈춰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것도 스펙으로 됐다 그랬죠. 스펙으로 이렇게 해서 작살이 내버린 거. 그럼 이엔 오퍼레이션, 이엔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EN 플러스 때문에 너무나 좋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EN 코퍼레이션 감자가 있죠, 감자가. 감자가 있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겠지만 무상증자도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있고 다시금 돌아왔다가 여기서 뭔가를 터트리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핑거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수처리 그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2차전지 폐기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빼앗기 위해서 세력들은 뭔가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인 매매만 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값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고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디언즈 멤버십은 유료입니다, 유료. 그리고 가디언즈 단타방도 유료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딩방이나 이런 데 운영해 보신 분들이면, 가입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비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실력은 제가 리딩방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정석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약간 급등락을 갖다가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전 투자대회 그런 걸로 실제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고, 뭐, 굳이 내가 하고 싶어 공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그 단타방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타클럽 참여라고 이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디언즈 멤버십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갖다가 천천히 얻어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참여라고 적어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타클럽도 여러분들이 무료방에서 이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등락 있는 종목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들어가서 샀다가 세력들이 터트릴 때 익자라고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운영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리딩방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거나 오늘 이거 핑거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세력이 엮여 있다. 그러니까 핑거스토리가 혹여나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 좀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이런 거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뭐 오늘 어느 정도 받아주려고 했지만 하이드로 리튬도 최종적으로 봤을 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어반리튬 너무 안타깝죠. 어반리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정지 들어가기 전날은 상한가 간다고 해서 엄청 좋았을 거고, 거래정지 풀리면은 당연히 여기서 따상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만주가 나오는데 천만주를 팔고 싶겠죠, 이 가격대. 왜냐하면 여기 3,900원에서 2만원이면 5배 올라간 거예요. 5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신빙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거 누가 올려줘요, 그죠? 냉랭병합하면서 오늘은 끝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가 거래량이, 지금 여기가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더 기대가 될 겁니다. 또 오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뭐 리튬 섹터가 빠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래나노텍이나 금양을 보세요. 그건 안 빠졌어요. 아시겠죠? 섹터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입니다. 전웅 박사님 이제쯤 얼굴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나오시겠죠? 왜냐면 전웅 박사님은 개미들의 고혈을 이미 많이 뽑아 먹으셨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전웅 박사님이 그냥 나오셔서 인터뷰 한 번만 있으면 저도 이렇게 분석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가 있으니까. 물론 뭐 강영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봤겠지만, 어쨌든 공시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